네, 기자님들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누구한테도 잘 쫄지 않는 담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긴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요, 제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제 원래 기존 모습을 카메라 앞에서 스스럼 없이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솔직함으로 연결돼서 이 카메라, 이 방송에서 저를 보실 때 되게 솔직하게 자기 할 말하고 뭐 감정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고 예,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MZ 세대 감성이랑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약간 이 시대를 좀잘 탔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얼굴 표정을 관리하고 막좀 약간 겸손 떨고 이런 것이 미덕이었더라면 요즘은 굉장히 솔직하게 선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게더 멋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와 어떻게 시대가 잘 맞물려서 제가 또 좋은 흐름을 탈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를 감사해도 좋게 봐주시지 않나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로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다된것 같고요. 또 기자님 질문 이어서 해주시죠.